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와이프든지 허스밴드든지 아니면은 같이 사르는 어머니, 아버님 아니면 아이들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 말고도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아니면은 학교에서 안 만났던 사람들 폭행이 많이 나면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Restraining Order, 접근 금지가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특별히 LA 카운티에는 접근 금지가 종류가 많습니다. Emergency Protective Order가 있고,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가 있고, Elder Abuse Restraining Order가 있고, 아니면은 일반 Criminal Protective Order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나한테 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동시에 그 순간에 911을 부르면은 폴리스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칼을 집었습니다. 아니면 총을 잡았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면은 그 동시에 Emergency Protective Order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밤에 똑같은 시간에 협박을 한 사람은 아빠든지 엄마든지 누구가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5일날 안으로 법원에 가가지고 Protective Order를 정식으로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Emergency Protective Order를 받았는데 검사 사무실이 볼 때는 이 폭행은 너무 심하게 폭행이 있었다 할 때는 검사 사무실에서 Criminal Protective Order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박을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옆집 아줌마다 할 때는 elder abuse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내 옛날 여자친구다. 옛날 남자친구였다. 지금 당시에 나한테 오는 두려움을 준다. 그 두려움은 전화를 해서도 두려움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문자도 될 수도 있고, 이메일도 될 수도 있고, 집으로 찾아왔다 하는 상황이면은 내가 코트를 가가지고 civil restraining order를 파이닝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24시간 안으로 Protective Order를, Restraining Order를 그 순간에 줍니다. 그 Restraining Order는 20날서부터 25일날까지 사용을 하고 20날서부터 25일날 안으로 또 Permanent Restraining Order를 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5년까지 Restraining Order를 받을 수 있는 오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는 Protective Order들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꼭 우리 LA 카운티 코트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하나하나씩 배우는 harassment의 오더들이 있습니다.